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세권입니다. 페이지 380페이지죠.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전세권이란, 아이고, 재세권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일단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으로서 성질을 갖게 되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 얘기죠.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 설정 등기라면 뭐죠? 전세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받으면 되고요. 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은 성립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살을 좀 붙이는데요. 일단 첫째,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세권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 건물로 한정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매달 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이 경매권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먼저 선 목적물을 인도해 주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서류를 먼저 교부해 줘야 된다.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요, 의의가 나와 있고,
381페이지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와요. 1번 탐을권이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주의하실 것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대표이지 풀어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은 용인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 맞는 질문이고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요거죠. 전세권자는 인도받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뭐가 되죠? 성립된다. 따라서 아직 인도받지 않아도 나중이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고요. 5번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에 한번 저당권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따라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할 수가 있고요. 4번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고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통유성해가지고 부정성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인 전세권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불가분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과가 인정이 되고요. 수반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고요. 무상대위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인도받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판례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도 있고 수방성도 있고 무상대위성도 있다 그랬죠. 그럼 오히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갑에게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1억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 담보물권으로서 뭐가 설정됐다는 얘기냐면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이 채권과 전세권에는 뭐가 인정이 되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어지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없어지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뭐죠? 쫓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다시 할게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일단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 판례들입니다. 첫째입니다.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가능하다. 전세권이 현재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차피 뭐 뺏기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 뺏기 없으니까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세권 소멸 전이죠. 소멸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판례들입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채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는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나 아니면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그 하단에 보시면 97년 11월 25일 판례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게 뭐죠? 원칙이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줄이면 전세권이 소멸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 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라는 말은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 전세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보호하게 되어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제가 저번 강의 때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까다롭게 느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상대에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전세권도 물상대위권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물상대위에 대한 개념을 저당권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물상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소멸될 위험이 있는 저당권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고 가치 변형물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계속 미친다. 이게 뭐죠? 물상대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뭐가 인정되냐면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되려고 해요.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거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소멸이 되면 다행히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이 생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고요.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했다면 요 전세금에 대해서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물상대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고요. 압류라면 이제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고요. 이것도 일종의 물상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또 읽어봐야 돼요. 좀 긴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하여 전세금을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는 취지의 판례죠. 여기까지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과의 비교는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취득이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죠?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전세권에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이 나와요. 이 존속기간이 은근히 뭐죠? 중요합니다. 첫째,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뭐하지 않냐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죠. 교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양가를 1번에서 설정행위로 정한 경우에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즉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뭐죠? 1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1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이 보장되고 있고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비로소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1년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을 지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든 토지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 수 있습니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2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에서 전세권의 갱신이 나오죠. 일단 갱신할 수 있고 한 갱신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2번 법정 갱신이 나옵니다. 일단 법정 갱신도 중요한데 요건은 이렇죠.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전입니다.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에 뭐라 그러냐면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건이죠.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으려면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야 되고요. 그냥 별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법정 갱신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또 작년도 판례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토지 전세권자도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토지 전세권자도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작년도 판례예요. 아무튼 정리해 드릴 거고 아무튼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법정 갱신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데 존속기간은 1년, 2년 보장되는 기간은 없고요.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에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겠죠.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그 기간은 또다시 2년이다. X죠. 또다시 2년인 것은 뭐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고요. 전세권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판례기 때문에 교재 안 넣어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토지전세권이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은 전세권은 갱신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 일단 법정갱신제도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는요? 토지전세권에 대해서. 그럼 토지전세권자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때는 토지저상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작년도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판례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뭐로 갑니까? 법정 갱신으로. 토지 전세권에는 뭐죠? 갱신 청구권과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X죠. 최장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죠?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1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전환 때 이를 1년으로 한다.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뭐만요?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X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일단은 X액이죠. X인데 만약에 요게 토지 전세권 그러면 뭐죠? 맞을 수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뭐죠? 갱신 청구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고요. 4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한다. X죠. 몇 개월 지나야죠? 6개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되죠. 5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다음 6번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1.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 건물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이렇게 남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건물 전세권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과가 어떻게 미친다 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건물은 뭐가 돼요? 철거가 되고 건물이 철거가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건물 전세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킨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건물의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니까요.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뭐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면 요 저당권에게 토지에 대한 무엇에도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이건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누가 갖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읽어보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험 문제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분지상권에서 꼭 읽으시면서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된다. 그죠?
알면서 틀릴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다. 누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쭉 읽으시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법정지상권을 한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전세권 설정에 의한 지상권을 한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이죠. 알아서 사용 수익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유지하고 수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요. 4번 점유권 있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가는 규정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여기서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인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뺏기. 근데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0분의 9였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100분의 5로 바꿨어요. 100분의 5면 뭐죠? 5%잖아요. 근데 20분의 1은 뭐죠? 5%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다 뭐예요? 5%를 초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택이든 상가 건물 임대차든 전세권이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올리지 못하므로 1년에 한 번씩 뺏기 하게 되고요. 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니까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승낙을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죠? 무제한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결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1년에 5%는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가는 100분의 9%인데 굉장히 커요. 그죠? 보증금도 1년에 9%, 월세도 뭐죠? 1년에 9%. 이게 또 복리다 보니까, 복리죠? 복리다 보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한 4, 5년 지나면 실제로는 뭐죠? 20%, 30% 올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인가 뉴스 보니까 가로수길 월세가요, 최근 5년 동안 40배가 올랐대요. 40배. 그러니까 40배가 오르면 보면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상권이 이렇게 변하는 게 느껴지시죠? 대전도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만 해도 이 둔산 등 일세가 저 KK 나이트 클럽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죠? 활성화됐었는데 요새는 뭐 유성이 막 날린 것 같던데 유성이. 근데 서울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명동이 가장 핫한 데였고 그 다음에 종로, 신촌, 그러다가 싹 없어지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유명했죠, 그죠? 지금 거기 압구정 로데오 거리 요새 가보면요, 맨 뭐 밖에 없는지 아세요? 성형외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막 뭐죠 이렇게 초포장마차 뭐 이렇게 선술집 이런 게 들어오고 막 뭐죠 공연장기죠. 이런 게 들어와서 막 활성화되면서 막 임대료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이제 그 처음에 그 계기를 줬던 선술집 다 나가고 맥주집 다 나가고 뭐 공연장 다 나가고 그럼 뭐가 들어오냐면 옷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옷가게. 옷가게 들어와도 계속 이제 올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후에 오는 게 뭐죠? 성형외과.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구정동 그렇고 강남도 상권이 제가 작년에 강남에 수업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강남도 이제는 술집 많지 없어요. 맨 성형외과. 맨 성형외과. 특히 요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한번 바람이 살까 산책 나가면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붕대 감고 막. 눈 이렇게 하고 막 그 중국말 하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강남에 올 때. 그러니까 그건 이미 뭐죠? 상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5% 내려면 1년에 한 번씩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는 요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되면 뭐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특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뭐 출자는 대단히 높아요. 이거 요새 왜 그러냐면 개정 논의가 있어요. 개정 논의. 그래가지고 요건 의미가 없으니까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할 때 증액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기보다는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가 뭐죠? 일반적이니까 그걸 제한해줘야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뭐죠? 보호를 받는다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계약 논의가 개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 귀엽게 두시고 현재는 뭐죠? 무제한이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할 때는 200%를 증액하든 300%를 증액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2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오늘 우리가 그 토요일 날 합반에서 수업을 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수업생이 많이 결석하신 것 같고 썰렁한 것 같고 예? 아니, 아니라 보면 다 오신 것 같은데 오실 분 기분은 그런데 예?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지셨지? 어제 또 공법 너무 늦게까지 하셔서 빠졌나? 힘이 드셔가지고 2번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일단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상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게 하나입니다. 이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저당 지상권은 양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금지시킬 수 없지만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대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금지시키는 게 가능하다. 2번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에서 가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다만 특약으로 뭐죠? 제한할 수 있고요. 4번 전세권의 전전세 임대에서 전전세가 나오죠.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을이 전세권자란 말이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거나 전전세하고자 할 때 일단 갑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실 점은 이 병의 권리 전전세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어떻게요? 작아야 한다. 존속기간도 더 짧아야 되고요. 전세금의 액수도 더 작아야 됩니다. 또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병은 을로부터 뭐죠? 비롯됐으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의할 점 뭐냐면 교재 보시면은
밑에 아 우측 하단에 보시면 3이 나옵니다. 3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나오는데 읽어보고 아, 설명드리고 읽어볼게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전 전세권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요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얘로부터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누구 집이 경매가 되냐면 갑의 집이 경매가 된다는 점이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따라서 병이 못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원래 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세금을 갑이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병은 전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이므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를 할 수는 없고요. 원전세권자인 을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지만 경매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3이죠. 밑으로 대보죠.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인도 등과 동시에 전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하고 있어 원전세권에 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전세권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야 전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B에서 전세권자의 책임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주의할 점인데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아니 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자가 책임이 더 커져요. 근데 어떻게 책임이 걸리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자, 지금 병이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그래도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잖아요. 얘가 안 살았어도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병의 고의나 과실로 요 건물이 멸실됐어요. 다시 말하면 라면 끓여 먹는다 깝죽된다고 불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인 거예요? 불가항력인 거예요. 전전세 했다고 우리 병의 집에 가서 지켜 보초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긴 한데 얘가 안 살았으면 이런 일 없겠죠. 따라서 전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뭐죠? 불가항력입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메모하면 전전세권자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이거 하나 좀 매매해가지고 불가항력이란 말에 어떻게 해요?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게 공평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의 고의과실로 멸실했다는 이유로
을이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요.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갑은 병에게 추가로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라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므로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병의 책임액만큼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피해를 보느냐? 을도 피해를 안 봐요. 어차피 을도 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전전세금을 받았죠. 뭘 받았어요? 임차 보증금을 받았죠. 따라서 갑이 까면 을도 뭐죠? 까면 그만인 거죠. 이게 더 공평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니까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갑자기 불가항력이란 말 속에서 천재지변, 지진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우선 변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